허경영 토요강연 1410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인 나우. 하늘궁은 몇 개의 산이 둘러싼다. 하늘궁 안에 호수도 엄청 크게 만들어진다. 호수 둘레길도 엄청 이쁘게 만들어진다. 마장호수 같이 만들어진다. 앞으로 살 1억 평 중에 하늘궁 100만 평은 딱 그 중앙이다. 엄청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호수가 있고 백조 관리사도 있다. 앞으로 하늘궁은 1억 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마장, 호수, 기산, 저수지 전부 포함된다. 이곳만 개발의 자유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전부 하늘이 점지해 놓은 것이다. 돌아가신 부모,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여기 허경영을 찾아오면 전부 알려주고 백궁에 보내준다. 플라톤은 모든 물질 뒤에는 이데아, 즉 실체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근데 데카르트는 현상 그 자체가 본질이라고 말하고 칸트는 현상은 가상이고 실체는 딴 곳에 있다고 했다. 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다. 전부 실존주의자들이다. 불로유는 실존주의가 아니다. 우유는 빨리 썩는다. 소화가 70% 안 된다.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이 우유다. 근데 신인은 우유라는 개념을 뒤집어 버린다. 존재를 확 바꿔버린다. 불로유는 썩지 않는다.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설리번 선생은 눈먼 헬렌 켈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지시켜 주었다. 인식할 수 없는 세상을 인식하게 해줬다. 하늘에 성스러운 제왕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도 알지 못한다. 허경영을 흉보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늘의 기운을 받은 자가 나타나서 통치를 해야 한다. 뭐 국민이 투표해서 뽑으면 안 된다. 그러면 몰지각한 사람이 지지를 받는다. 술 잘 먹고 언론 잘 타는 사람이 뽑힌다. 현상에 치우친 것이 자본주의고 실체에 접근한 게 사회주의다. 민주주의가 현상 집착이다. 투표로 결정한다. 국민이 둘로 쪼개진다. 노동자들이 모이면 그게 국민 뜻이 되고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면 그게 히틀러가 되는 것이다. 되게 안 좋은 것이다. 신정주의, 신인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세상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이 온다. 현실이 아닌 본질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이제 지구상에 처음으로 하늘궁에 만들어진다. 하늘궁 부지는 전부 산이 안으로 돌아 들어오고 있다. 이런 명당자리에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다. 기린의 심장은 엄청 힘이 좋다. 목이 길수록 심장 펌프로 높이 피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도 목이 긴 인간이 심장이 튼튼하다. 종교전쟁은 세계 평화를 해친다. 자기의 종파를 내세우면서 상대를 해치는 것이다. 지금 종교전쟁이 심각하다. 정치전쟁이 아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경영은 이름과 사진을 준 것이다. 식약청에 있는 과학자한테 불로유 의뢰를 했다. 근데 썩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인간은 불로유 현상을 봤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허경영은 때가 되면 불로유 회사를 만든다. 주식회사를 만들면 돈이 몇천 조가 들어온다. 주식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허경영 스티커를 야매로 만들어서 쓰는 것은 백궁에서 전부 다 차단하고 있다. 하늘궁에 와서 사야 그 효과가 있다. 우유가 최상질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그냥 이름을 써라. 불로유는 모든 세균을 죽이지만 손을 깨끗이 씻고 불로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 또 다 마신 불로유 병은 스티커를 떼지 말고 그대로 버려라. 그래야 버리는 사람도 허경영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가진다. 앞으로 허경영 목소리를 들려준 물은 전부 블루스가 된다. 그리고 병에도 아주 작은 스티커를 붙인다. 암 환자들에게는 블루유와 블루스 두 개를 전부 마시는 게 좋다. 금상첨화다. 비행기를 타면 엑스레이 10만 번 찍는 정도의 방사선을 맞는다. 조종사는 더 심하다. 태양과 가까이 갈수록 방사선이 강해진다. 그런데 블루유를 마시면 그런 방사선을 전부 맞고 치유한다. 이데아는 현실과 같이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지금 허경영이라는 이데아가 여기 와 있다. 그리고 블루유라는 이데아가 여기 와 있다. 인간들은 이 비밀을 모른다. 한국인이 백이민족인 이유는 흰색이기 때문이고 블루유이기 때문이다. 흰 블루유는 모든 것을 불변, 불멸로 만든다.